저도 늘이 말씀을 드려요. 많은 방송을 하니까 속옷을 이것저것 다 입어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그날은 쿠미를 찾게 돼요. 허리도 딱 받쳐주는 느낌이 딱 있고, 배를 딱, 왜 그때는 배가 더 눌러주죠. 붓잖아요. 우리 여자들은 맞아. 아시죠? 많이 몸도 붓지만 배가 특히나 많이 부어요. 그거 다 덮어주면서, 잡아주면서도 안정감 있게 가뜩이나 컨디션 떨어지는데, 오가닉 코튼 내 에어로 쿨이니까 흡한 속건으로 쾌적하게, 통기성 너무 좋게, 그렇게 입을 수 있어서 꼭 입게 되는 게이 쿠미, 이 팬티가 이제 잘해야 생방 한번 정도, 두번 정도, 한두 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 보정력 끝내주지 않아요? 팬티 하나로 진짜 입었어요. 스킨 입은 컬러. 정도가 아니라 올라오는 길이가 제가 그 많은 팬티를 소개해드리지만 갈비뼈 쭉 다. 진짜 여기에다가 복대를 하나 말고 있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되게 답답하게 안 느껴지는 게 피부에서 너무 좋은 감촉, 오가닉 코튼과 에어로 쿨의 감촉이 바로 느껴지니까 압박감이나 이런 게 거의 없이. 근데 보정력은 너무 막강한 거죠. 그쵸. 팬티 쾌적하게 하나로. 막강. 진짜 오가닉 코튼 에어로 쿨이 줄수 있는 최강까지 올려놓은 것 같아요. 보정력에 있어서는. 너무 맞습니다. 편안하게. 진짜. 지금 저는 이제 95를 입었어요. 조금 더 넉넉하게 오늘 입어봤는데 큰 사이즈 입으시는 우리 한지연 씨 모델분 네, 소개를 좀 모셨어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평상시에 77 77. 입는. 그래서 지금 100사이즈 정도 입으셨거든요. 네. 진짜 덥잖아요. 이렇게 얇은 티, 타이트한 티. 이제 몸매를 드러나는 계절일수록 여러분 이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다이어트 하는 건 쉽지 않지만 매일 입는 팬티 하나로 볼록볼록 이 뱃살. 네. 항상 진짜 내 평생 같이 가야 되는 줄 알고 살았잖아요. 배꼽 네. 자국 다 드러나고 찰랑찰랑. 탄탄해졌어요. 아니 진짜 방금 전에 저희가 5분 전에 촬영을 한 건데 팬티 한 장으로 이렇게 달라졌고 와이 좀 깨끗한 거 보이시죠? 네. 우리가 여기 손잡이처럼 그쵸. 울퉁불퉁해서요. 정말 같은 여자가 봐도 민망했고요. 요거 요거 요거. 폭이 좁아지고 네. 라인이 사니까 옷태가 달라지고요. 특히나 뒷꼬리살은 진짜 와. 여러분 빼기가 어려웠죠. 이거는 제 팬티 하나를 이렇게 한 거예요? 나이살이라도. 팬티 한 장으로 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허벅지 라인. 저 팬티 짝 여기 하나도 안 팬티 짝 나죠. 하나도 안 나는 거 보세요. 보세요. 저 Y자도. 쫄쫄이 치마를 입고. 그래서 원피스 입을 때, 치마 입을 때, 그쵸. 팬티 지은 하나로. 씨 입고 계시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진짜? 실제로 입고 계십니다. 오,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거, 이제 안 입으면 배가 훅 나오는 거죠. 근데 스킨 딱 입고 컬러. 계시니까, 그쵸. 이렇게 하면, 내리면은, 그쵸. 올리시면은, 오, 이렇게 해서 쭉. 팬티 이야, 하나. 정말.